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회의 주식이 혹시 뭔 줄 아십니까? 테슬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은 38억 7,857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조 6,17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국내 우량주에 이어서 미국 증시 빅6라고 할 수 있는 애플, 그 다음 테슬라 등과 같은 기술주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테슬라 순매수액은 4억 7천만 달러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서 하반기 7월과 8월 두 달 만에 상반기 순매수액을 넘어설 만큼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지난달 31일 주식 한 주를 다섯 주로 쪼개는 액면 분할을 하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해외 주식은 미국 대형 기술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애플, 그리고 3위는 그래픽카드 업체 엔비디아로, 그 다음에 4위는 아마존이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좌충우돌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